자, 계속 보면 황사고지 중, 자, 하물며 황자죠. 하물며 사고지 중, 사고 중에 수 비록 오행구유, 오행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종, 이 토위주, 토로서 위주로 삼는다. 즉 사고의 중심은 뭐다? 토다는 거죠. 토를 중심으로 보는다. 토충 즉 영, 토가 충하게 된즉 신령스럽고, 맞죠? 신령스럽고 또는 영묘하고 신령스럽고, 토가 충하게 되는 즉 신령스럽고, 금목수화는 기, 어찌 능할수 있겠는가? 이 사고지충으로서 이 동호 움직인다라고, 동한다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금목수화의 고보다 토의 고가 더이 고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고, 재관 속토. 자, 재성과 관성이 토에 속하게 되면 충즉 고괴, 충하게 되는 즉, 충하게 되면 뭐다? 고, 창고가 개, 이 10개자죠. 창고가 열린다. 자, 토가 재성이 되려면 뭐죠? 일주가 목이어야겠죠. 목극토니까. 자, 목극토. 그다음 토가 관이 되려면 토극하는 게 있죠. 토극 뭐죠? 수죠. 자, 그래서 목일주라든가 수일주 이런 경우가 재와 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정리하면 하물며 사고 중에 이 오행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뭐다? 토를 중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토가 충하게 되면 신령스럽고 또는 영묘하고, 그래서 금목수와 다른 오행이 이러고 금맥 다른 오행이 어찌 이 사고의 충으로서 움직인다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다? 결국은 토를 사고로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토에 속하면 충하게 되는 면, 충한 즉 뭐다? 고개, 창고가 열린다. 그 말이죠. 그쵸? 자. 어쨌든 우리가 진수충이 토의 충을 이야기한다, 묘구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 가령, 갑, 병, 무제. 갑목일주가, 자, 진월에 태어났나 봐요. 진월에 태어났는데 무토를 재성으로 쓰고 있죠. 편재가 되죠? 여, 가령, 갑이, 용, 무, 재. 여, 갑이 무토를 써서 재성으로 삼고, 그리고 진술충이 이렇게 이랬다. 충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명. 임수가 용기, 기토를 써서 관을 삼아요. 그렇죠? 토국수. 역시, 요거는 뭐죠? 재성이고, 요거는 관이죠. 관이 되는데, 이 충미충. 충미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충미충지 유시하라. 충미충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그것이다. 그 말이죠. 연, 그러나, 종, 끝내. 결국, 이 무기. 무토와 기토가 간두 위 청룡. 깨끗하게 쓰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간, 기, 투. 천간이 이미 투출되었고, 그런 즉, 불충이 역 야라. 이 천간에 투출하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충, 충을 하지 않아도 역득 또한 얻게 되어 있다. 이미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충이 안 되어도 이미 그것이 발현되어 있다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지어 재관 가슴. 아까 우리가 제가 이게 재관이 되려면 목하고 수가 된다고 그랬죠. 수 맞죠? 자, 수가 돼야 이게 관이 되고, 목이 돼야 재성이 되죠. 재성, 관성이 묘호에 들어갔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지어, 재, 관, 이, 수. 자, 재성과 관성이 수가 된 경우죠. 재성과 관성이 수가 되는 경우, 그런 것에 도달한 경우, 충, 즉, 반, 누. 오히려 반자죠. 오히려 누가 된다. 이미, 자, 수인 경우, 재성과 관성이 수인 경우는 오히려 충하게 되면 이 누가 된다. 예를 들어서 기생진월. 자, 기토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자, 임수가 투출됐으면 뭐죠? 토국수니까 뭐죠? 재성이 되죠. 임투위재, 재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진술충을 이렇게 때려요. 자, 진술충이 되면 충즉 겁동. 자, 겁재가 움직여요. 이게 자, 이 겁재가 움직이죠. 그러면 재성이 있게 어떻게 해요? 겁재도 재물을 탐하게 되죠. 그래서 하익지유, 어떠한 이름이 있겠는가? 어찌 이롭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어떤 이름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결국 겁재가 동하면 뭐예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득될 게 없다.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생진월. 자, 정화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정생진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진토 속의 개수가 천간에 뭘로 나타나죠? 임수로 나타나죠. 그럼 뭐죠? 관성이죠. 정관. 자, 투임 위관, 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술충을 했어요. 자, 충을 하게 되면 술충 즉 상관. 술축증 하게 되면 뭐야? 이게 토가 되죠. 토국수에서 상하게 되죠. 관을 상하게 합니다. 자, 토는 정화장에서 상관이에요. 그래서 기, 어찌 능무에, 어찌 해가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기, 그것은 가위, 뭐뭐라고 할수 있다. 지, 봉충. 충을 만나서 임수지재, 임수의 재고. 임수의 재고, 관고, 이런 것이 개호,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맞죠. 여기에 이제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간에 이게 고가 열렸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가령 정화일주가 다시 할까요? 자 정화일주가 진월에 태어났고 임수가 투출되어서 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술충 진술충이 되는즉 이게 상관, 관을 상하겠어요. 토국수, 이게 수고, 지금 토잖아요. 토국수를 상하겠어요. 그럼 어찌 해가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도, 기, 가위, 지, 봉충, 이, 임수지, 재고, 관고, 개호. 그런데 어찌 충을 통해서, 충을 만나가지고, 진술충, 이게 충을 만나가지고, 재고, 관의 고, 이런 것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속설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재관속토, 재성과 관성이 속토, 토에 속할 때 충즉고개, 충하게 되는 즉그 창고가 개, 10개자죠. 열린다. 역, 또한 시, 그 다음에 유, 유어속설. 자, 이거 유는 뭐냐면 담장이에요. 여기 담장, 담장이니까 뭐죠? 유는 동산유, 담장유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애되다, 구속받다, 얽매이다, 한정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다? 속설에 구속된 거다. 속설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유어 속설, 요지 중요한 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요는 필요한 거죠. 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갑생진월이 자, 갑생, 진월이, 근, 수위, 고, 이. 자, 이 진토가 뭐죠? 수의 고장지죠. 수의 고장지죠. 단지, 겨우, 수의 고장지가 될 뿐이다. 톤의 본기, 톤에는 본기다. 본기다. 자, 진을, 은은 뭐죠? 여기죠. 여기. 진을, 개, 무. 요거는 본기. 요거는 중기죠. 자, 어쨌든 토는 봉기다, 을은 역이다, 그렇죠? 개비고야라 이런 것들은 모두 뭐다? 고가 아니다, 그렇죠? 모두 고가 아니다. 이 수의 고죠, 수의 고. 단지 수의 고에 불과할 뿐이고, 이 진토 속에는 을목은 역이고, 무토는 봉기에 속하고, 개수만 여기에 중기고, 여기에 미호고에 속할 뿐이다. 전체가 다 묘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 요 토위용 만약에 가령 토를 쓴다고 했을 때 투축 용청 투출되는 즉 청하게 쓸수 있고 그렇죠? 하대 어충 어찌 충을 기다릴 것인가? 어찌 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사고 동기 사고는 뭐죠? 진술 충미 네 개의 고장지는 뭐다? 동기 같은 기운이에요. 무슨 기? 토로서 수 비록 충무의 이 충이 뭐다? 무의 이 방해가 없을 뿐이다 그 말이죠. 특히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숫자니까 비록 충을 해서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고 할 뿐이다 그 말이죠. 자, 약 만약에 임수가 위용 용신으로 쓰면 충즉토동. 자, 충을 하는 즉 토가 움직이고 그러면 어찌는 기능 무예. 어찌 그 장애가 없겠는가? 방해됨이 없겠는가? 이 을목이용. 자, 을목을 용신으로 쓰면 을목이용 쓰면 충즉 술중 신금 기이극목. 자, 일주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 갑목 있고 진월 있으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진토성이 뭐가 있어요? 을목 있죠? 개가 있죠? 무가 있죠? 근데 을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진술 충하게 되면 출석이 뭐가 있어요? 술신 정 무가 있죠. 그래서 이 신금이 나타나죠. 금금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목 위용, 을목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충즉 진술 충을 하게 되면서 신금이 나와요. 술중 신금이 기 일어나요. 그리고 와서 극목 목을 금금목으로 극을 해버리죠. 역비미사 역시 또한 이것은 뭐다?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수목투가 자 을, 개, 무인데 자 여기에 수와 목이니까 을목과 개수가 투관됐다고 할게요. 자 을과 개가 이렇게 투관됐다 또는 임수가 그러면 수목이 투관됐을 때즉 근, 그 뿌리는 수기손, 그 손상을 입는다. 불투즉, 이게 투출되지 않고 이 속에만 들어있으면 불투즉 본 비가용지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속에, 땅 속에 묻혀있는 거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충을 해서 밖으로 나와요.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런즉 충부 수무관계이라 충하는지 아닌지 그만죠 충하는지 아닌지 충부 충하는지 충이 안 되는지 다른 숫자죠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충을 하든지 안 하든 간에 수무관계이라 특별히 다를 게 특별히 관계가 없을 뿐이다 관계가 없다 그만죠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살짝살짝 명쾌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충즉박 이 말이 속세의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